결승 두 번째 대국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푸저우시 오청원 바둑회관 전경인데요. 주위가 나무가 상당히 많네요. 네. 산 속인 것 같아요. 공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흙이 늘어서 지금 축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백도 중앙으로 뻗었습니다. 예, 여기서 흙이 이곳을 두고요. 백이 네. 여기는 막아야 돼요. 버리더라도 뭔가 활용을 하려면 여기는 막아야 되는데 그때 흙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도 붙이게 되면 이 돌은 잡을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늘면 석점은 잡혔거든요. 네. 여기는 씌워봤자 이런 데 밀게 되면 여기 째는 것도 남아있고 볼까요? 또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과 붙이고 이렇게 늘어가는 수법도 있어 보이고요. 이곳을 두면 이렇게 늘면 한 칸 뛰어서 뚫는 건 타고 나오면 되니까요. 네. 입구자로요. 입구자도 맥락은 비슷하죠. 네. 여기를 두더라도 이곳을 붙이면 여기 돌이 있으니까 치받으면 딱 끊기게 되죠. 여길 둬도 끊기게 되고 이곳을 두면 이렇게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네.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돌과 이 돌을 끊어 놓는 거예요. 백은 일단 두 점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을 막지도 못하고 네. 이곳이 돌파를 당한 상태에서 두 점이 잡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네. 백이 안 됩니다. 그럼 백은 일단 흙이 돌파를 했으니까 말씀대로 이 두 점을 살리는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요. 하죠? 네. 이렇게 두고 날일자로 가면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길 붙이면 이렇게 두더라도 어딘가를 두더라도 여기 두면 살기는 사는데 네. 돌파를 당한 형태란 말이에요. 여기 째는 것도 남아있고 흙은 이제 따로 살겠죠. 왼쪽 오른쪽 여기까지 늘 수 있어야 되는데 흙도 여기를 그냥 보강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하나 밀 때 좀 어렵네요. 네. 일단 흙은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흙은 오른쪽 밭전자 째는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자리도 남아있죠. 네. 그쪽을 또 노려보고 있고요. 상면에 이어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돌이 움직일까봐 여기를 뒀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보다는 이쪽 날짜를 두고 네. 여기를 흙이 움직이면 여기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처리를 하고 이 모양을 키웠어야지 이렇게 둬서 날짜 두니까 밑으로 기는 건 싫어서 나와 끊어서 이 싸움은 오히려 백이 너무 또 어려운 싸움을 자청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 왕천식 5단이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가고는 있는데요. 조금 급해 보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어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왕천식 5단 사전 인터뷰에서 최종 9단이 강하다, 너무 강하다 이런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막상 여자 기사끼리 두는 거하고 또 남자 기사를 상대로 두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남자 기사를 상대로 이렇게 유난히 또 강한 여자 기사가 있고 아. 막상 여자 기사끼리 두면 비슷한데 이제 남자 기사끼리 두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버티는 거죠. 강한 남자 기사를 상대로. 그러니까 최종 9단이 좀 그렇게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작점을 했죠. 약간 움츠려들었죠. 여기를 이제 두면 이곳을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수순 어렵지만 뭐 이렇게 둬서 이곳과 붙여서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겠다는 건데 그런 의미는 있지만 흙이 이쪽을 두면 한 수를 더 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습니다만 약간 예 비효율적이죠. 수 자체는. 여기 흙도 뭐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째면 백의 행마가 아, 여기서부터 일단은 좀 망가지는데요. 지금 째는 건 이렇게 타고 나와서 안 되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둬봤자 여기 밀어서 다음에 끊고 막는 것과 씌우는 게 맛보기로 간단하게 안 되고요. 이곳을 둘 때 차마 이렇게 행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백이 할 수 있는 행마가 이건데 약간 좀 이렇게 급소가 이 요 돌 세 개의 급소를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둬야 된다는 건 행마가 약간 좀 예, 꼬였다는 건데요. 네. 그거는 제가 아까 이렇게 같이 따라 나와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길 뒀네요. 그냥 막으면 씌워서 두 점을 버림돌로 하겠다는 거고 흙이 이제 여길 먼저 단수 칠 때가 문제예요. 일로 수상전은 안 되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그냥 두는 건 잡혀서 씌우는 형태도 안 나오고 이것까지 두기엔 너무 악수지요. 여기 돌이 오면 이제 여기가 또 달라집니다. 네. 그거를 찌르는 건 뜻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봐도 좀 악수 느낌이 나는데요. 왕천식 5단이 근데 꽉 막았어요. 따라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꽉 막아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젖혀가겠다 뭐 그 뜻인데요. 네. 이렇게 그냥 따라 나오질 않았죠? 인공지능은 근데 뭐 점점 더 흙이 그래프가 늘어나네요. 여기서 최정 선수의 생각은 이곳을 두면요. 네. 젖히고 있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길 늘면
여기를 둬서 이수 때문에 뭐가 딱 막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뭐 이쪽으로 붙이는 게 행만 것 같지만 수부족이에요. 네. 이게 되면은 깔끔하죠, 돌문인데요. 예, 네. 이수로 인해서 봉쇄당해서 죽었네요. 아, 그래서 여길 막았군요. 여길 두면 이렇게 둬서 몇 발자국 못 나가네요. 엄청난 수익인데요. 예, 최정 선수 예, 수를 빨리 봐요. 그리고 왕천식 선수는 이거 나올 때는 꽉 막는 수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닌가. 예, 저하고 똑같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는 둬야 되는데. 저 쳤을 때. 예, 이렇게 이으면 이 수가 한눈에 딱 보이네요. 제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어제와 같은 그림이 나오나요? 예, 거기 둬야 되는데 처칠 때 응수가 없어요. 저 쳤습니다. 깜빡했는데요. 지금 여기를 계속해서 저쳐가는 건 의미가 없죠. 여기 어차피 잡히니까요. 여기 두면 백이 여기 둬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이렇게 잡히니까 뭐 두 점이 바로 단수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뭐 움직일 수가 없는 형태라 뭐 이 석점을 그리고 통으로 넣자니 이 돌이 또 살아가면 이 대마가 좀 신경 쓰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 공터가 많아서 과연 다 집이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흙도 우변에 두 점머리를 두들겨서 잡은 그 두 점을 잡은 흙집도 거의 20집 가까이 나거든요, 지금. 네. 최정 선수 좋겠어요. 수 빨리 봐서. 맞고 이렇게 밀어가는 수는 이건 떠오르지 않는 수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만약에 제가 실전이라면 네. 막으면 어떻게 되지 이제 수익기를 해볼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는 걸. 뭐 그렇게 어려운 수법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냥 따라서 나가는 수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왕천식 5단이 곤란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쯤 왕천식 선수가 약간 아, 이 바둑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머릿속에 한번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뭔가 시합을 두다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좀 뭐 심상치 않은데 좀 이기기 힘들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좀 싸해지는 거죠. 어제 대국 들어보니까 왕천식 5단이 좀 많이 비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봤다고. 아, 그래서 막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의 그 바둑 내용을 좀 떠올려 보면 이해 안 가는 수가 몇 개 있기는 한데요. 네. 아, 그러니까 좌변을 살려주고 나서 좀 비관을 많이 했다 그 뜻인가요? 그 타계가 된 다음에 막 이렇게 막혀서 그 전에는 뭐 나쁘다고 생각할 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전투에서 네. 좀 약간 잘 안 되는데 무리를 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끝났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길게 갈 수는 있었는데요. 나쁘긴 해도. 그게 이제 기사들의 개인적인 성향마다도 좀 다르고요. 네. 이제 좀 그 시대에 어떤 기사가 좀 1인자였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예전에 이제 이창훈 구단이 1인자로 있었을 때, 바둑이 나빠지면 좀처럼 뒤집기가 쉽지 않았죠. 네, 네. 상대 입장에서.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요인도 있고 좀 초반에 불리하더라도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당시에는 없었나요? 뭐 그때는 이제 또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천천히 그냥 마무리를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한두 번 계속 당하다 보면은 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왕천시 후단이 나와 끊은 수도 어떻게 보면 좀 바둑을 안 좋게 본 까닭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있었다면 여기를 네. 두면 뭐한칸 뛰거나 씌우는 수가 뻔한데 네. 씌우면 밑으로 기는 건 쉽지 않으니까 나와 끊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이후의 싸움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 싸움이 여의치 않다면은 지금 실전에 둔 이수루는 여기를 날일자로 노골적으로 이 하변을 키워서 승부를 보는 것이 훨씬 이한 판의 승부에서 좀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예, 인공지능 그래프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바둑판만을 봐서도 상당히 백이 곤란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우상기, 상변, 좌변 흑집이 한 쉬운 7집 정도 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20집을 더하면 이제 77, 근 80집이 나요. 그러면 백이 지금 여기를 다 지어야 다 지워도 될까 말까겠죠. 네. 일단 지금 두 점과 중앙 쪽넉점 맞보는 이 수익기를 왕천시보다는 못했을 것 같아요. 당황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뭐 확실히 시간도 왕천싱 선수가 좀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대국 시작한 지 이제 3시간 35분이 흘렀는데 어느 쪽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썼다면 그쓴 쪽은 거의 지금 초읽기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초읽기에 몰리면 제가 항상 뭐 국제대회를 그냥 해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관전할 때도 초읽기에 몰리면 오히려 한국 선수들이 좀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손 따라두다가 초읽기 뭐 공격을 한답시고 손 따라두다가 역전당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그냥 천천히 무난하게 두면은 뭐더 쉽게 끝날 수가 있는데 근데 최정 선수는, 예, 어제 바둑의 내용을 보더라도, 뭐, 아니면 토요일 준결승전 내용을 보더라도, 뭐,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최정 구단은 뭐 시간 공격하고 이런 거는 못본것 같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상대가 네. 시간이 뭐, 많건 적건, 좀, 이렇게 정교하게 두는 것 같아요. 네. 본인 템포대로 정확한 수익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 4시간 반, 5시간, 한 4시간 반 정도 됐나요? 중계한 시간이?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중계를 하니까 저도 좀 힘든데, 최정 선수와 왕천진 선수는 훨씬 힘들겠죠. 그렇죠.
왕천싱우단은 최종구단보다 자리를 덜 비우는 것 같아요. 계속 예. 앉아있죠. 예. 자리를 좀 떠도 될 텐데.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리를 뜨는 게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좀 약간, 생각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뭐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자리를 좀 몇 번 비워서, 그리고 좀 걷기도 하고 그래야,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바둑도 머리를 써야 되는데, 온몸에 피가 좀 잘 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왕천싱 5단 착수를 했는데요. 어디를 뒀을까요? 두 점은 포기를 했겠죠. 네, 중앙으로 뛰었습니다. 예, 그냥 뛰었고 흑도 이제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흑은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잡으면 완벽하고요. 이렇게 잡으면 다음에 연결하는 수단이 있으니까 이쪽을 압박을 할 수 있어서 잘하면 흑이 선수를 뽑을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여기는 좀 약간 맛이 있죠. 백이 나중에 이런 데를 붙이던가 하면요. 흑이 과연 꽉 잡을지, 꽉 잡으면 백도 여기는 둘 것 같은데 아니면 흑이 이렇게 둬서 백이 어딘가를 지키면 맛은 좀 있지만 뭐 이쪽을 차단해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이밍 선수와 그 스미레 선수도 지금 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어찌됐건 이 결승전이 메인 이벤트인데 이 대국이 만약에 2대 0으로 끝나고 네. 거기가 1대 1이 되면 이 메인 이벤트가 끝났는데 좀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일 그래도 둘 것 같죠? 예. 만약에 1대 1이 된다면 승부를 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 아주 맛 좋게 그냥 두 점을 잡았고요. 네. 백도 이 하변 쪽에 3선에 늘어서 그 자리는 하나 지켜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겠죠? 예, 거기를 넘어가 놔야 석점을 뭔가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가일수가 백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곳 차렷해서 잡아뒀고요. 이제는 흑이 확정가가 70집 후반대, 거의 근 80집이 나 있기 때문에 하변에 어딘가에서 뭐 간신히 두 집만 내고 살더라도 바둑은 끝이고요. 하변이 다 집이 난다고 할지라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자, 하변을 흑이 둔다면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둘 곳이 많아서 한 번쯤 움직여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움직였다가 크게 죽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네. 하지만 여기가 공터가 많아서 뭐 한 번쯤 어딘가 손을 대보고 싶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요. 예. 이곳을 한번 침투를 해볼 수도 있고요. 네. 뭐 이쪽 약점을 노리면서 뭐 이런 데 두면 붙이는 순간 대충 자세가 나오죠. 네. 그럼 백도 압박을 하려면 뭐 이쪽이나
이 밑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악수는 아니겠죠? 이렇게 네. 해놓고 여기 좀 맛을 노릴 수도 있고요. 어디론가 바다만 주면 붙여서 탄력적인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붙이면 이거는 좀 자세가 잘 안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최정 선수도 전체적인 형세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흙집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는지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요. 이거를 한 점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두고요. 이걸 잇는 건 이거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둬도 잡으러 가면 겁나죠. 네. 그러면 이것을 돌파를 하면 그때 요거를 하나 교환해 놓고 이렇게 끊어서 네. 단수도 못 쳐요. 잘못하다 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패감이 뭐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정도만 두더라도 흙집이 또 한 20집이 더 불어나죠. 너무 잘났네요. 집이 잘났네요. 아, 저는 이런 수를 보다니 잘나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그쪽에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쪽을 좀... 둬도 이것만 아까 이렇게 잡아서 흙집을 세워봐도 뭐 흙이 뭐 90몇 집이 나거든요. 네. 100이 여기 집이 다 집이 나면 몇 집 정도 나는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80집 정도, 여기 좀 집을 감안하면 대략 80집 정도. 그러면 흙은 여기를 좀 어떻게 해서든 깎아놓고 이걸 들여다보는 걸 성공시키면 네. 뭐 우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은데요. 그냥 둬서 후수를 뽑으면 100이 막 이런 식으로 두면 그것도 흙이 나쁠 것 같진 않지만 약간 좀 예, 따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어딘가 착점을 했는데 과연 어디를 뒀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들여다봐서 이 한 점을 잡는 이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그쪽을 파워해서 예, 그 수는 네. 늘면요? 여기를 두면 네. 이 한 점을 움직여서 다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데요. 무시무시한 수인데요. 한 점을 어떻게? 여기를 두면 이렇게 씌우기 때문에 네. 흙도 약간 곤란해질 수가 있고 이 정도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면 백이 이 한 점을 단수 치는 건 쪼르륵 나와서 안 되고 일로 단수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둘려면 붙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붙이면 여기서 가만히 뭐 이곳을 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뚫리게 되죠. 수가 나네요. 예, 뚫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석점이 맛이 나쁜 모양이라. 네. 아니면 여기서 흙이 좀 더 욕심을 내면 이렇게 해서 한번 응수타진을 할 수도 있죠. 일로 두면 이건 이렇게 두면 요교환까지 돼 있으니까 이득이고 네. 일로 잡으면 이렇게 해서 선수로 선수로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이거는 아까는 후수기 때문에 아까랑은 얘기가 다르고 네. 이렇게 해놓고 뭐 정리하면 이거는 흙이 그냥 이길 것 같은데요. 여기는 네. 그렇다고 여기를 두지 않아서 여기를 이렇게 잡히는 건 이 공백까지 다 집이 되기 때문에 다섯에 여섯, 일곱, 여덟, 열, 스물 한 다섯 집 정도 늘어나고 백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것까지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수가 이쪽일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렇게 둘 수가 있을지 네, 안 좋은 안 그래도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왕 전승 5단이 왜 돌을 버릴 수 있을지요. 네, 웅크려서 받았습니다. 어찌됐건 살리자고 했고요. 네. 뭐 이제는 흙의 수법이
이수가 그래도 가장 괜찮지 않을까. 뭐가 좋은 좀, 수네요. 예, 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두면 아까랑은 다른 게 이제 이렇게 둬도 일루저 치는 건 후수죠, 이제. 네. 이쪽을 잡아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좋은 수도 있을까요? 이런 자리? 붙여서요. 예, 이런 것도 하나의 맥점일 수가 있죠. 이렇게 두면 끊어서 여기서 백도 방법이 없어요. 여기 단수 친다고 여기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두면 늘면은 뭐 계속해서 꽉 막는다든지 해서 여기가 공배가 채워지면 뭐 끼우는 수라든지 별의별 수가 다 생기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재밌는 수가 있어 보입니다. 제2회 5,000배 세계여자 바둑대회 결승 3번기 두 번째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5,000배 세계여자 바둑대회 결승 3번기 제2국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쌀쌀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날짜 두네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백이 어떻게 두죠? 너무 곤란해 보이는데요. 왕천신 선수의 상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죠. 네. 어제랑 그 왼쪽 오른쪽만 바뀐 상태에서 자세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 선수 완전히 승기를 잡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마음이 안정을 지킨다면 뭐 승리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이 일단 끊겼다고 하면 안에서 사는 모양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집이 일단 안 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 집을 내기에는 네. 궁도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백이 좀 곤란해요. 지금 이 한 점을 잡아먹자니 이 돌이 이쪽과 연결되면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네. 여기를 완전히 집으로 만들자니 이 돌이 이쪽 흑돌과 연결이 되면 이 백이 살기가 힘들어 보이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정 선수는 여기를 잡을 때, 이 두 점을 깔끔하게 잡을 때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둔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잡아도 호구 쳐서 잡지 않고 이렇게 잡아도 여기가 움직이는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랑 이쪽이랑 맛보기로 결정을 하고 둔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정 구단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둑 승리를 한다면 우승컵을 거머쥐게 되고요. 예, 왕천싱 선수도 뭐 오랫동안 중국 여자 랭킹 1위를 고수한 이제 위징 선수를 내려보내고 지금 여자 랭킹 1위지만 뭐 실력은 누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엔 위징 선수가 조금이라도 날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중국을 대표하는 여자 기사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이건 실력 차거든요. 네. 이거는 뭐 컨디션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실력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무슨 수가 있나요? 여기에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두면 단수를 쳐서. 네. 과연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네. 이러면 뭐 이제 때려놓고 여기를 뭐 이 한 점을 잡고 여기 피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많이 이득을 봤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여기 막으면 한 집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다 집으로 지키고 따로 살겠다는 거죠. 네. 그런 응수 타진인데 흙이 이쪽으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요. 끊기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네. 온통 끊기는 자리 천지고 일단 집 모양 여기 젖혀도 이렇게 네. 되면 여기 아무 수도 없고요. 흙이 고분고분 끊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끊어줍니까? 해요. 그냥 단수 치는 것보다 만약에 굴복만 되면 조금 이득이라 이건데 네. 이게 뭐 쉽사리 굴복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지금 이렇게 두다가 흙이 중간에 만약에 손을 빼서 여기를 뒀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걸 끊은 다음에 백이 패감이 과연 어디 있느냐 말이죠. 지금 다음에 여기 연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패는 해소하고 그냥 이쪽을 둘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패를 하는 건 이게 지금 단패가 아니고 여기서 백이 또 둬야 패기 때문에 좀 약간 억지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그건 일단 때리겠죠. 그렇죠. 안 때릴 이유가 전혀 네. 없죠. 네. 패감을 이제 받아내면 됩니다. 막아서 강력한 패감은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요. 뭐 이거는 여기를 밀면 네. 여기는 무조건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 느는 걸 뺏길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여기를 두면 선수로 끊기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어두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밀어가죠. 호구는 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냥 때려버렸어요. 늘고 싶은데요. 하지만 여기 늘려면 뭐 근데 여기 느는 건 네. 백이 이 패를 쓰고 백도 한 패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끼우는 패감이 있네요. 네.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흑도 당장은 백이 때렸으니까 여기 느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이걸 살자는 패감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데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를 이어줘도요? 예, 받아줘도 결국은 백이 여기를 무조건 둬야 되거든요. 네. 백이 곤란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어줍니다. 받아줬죠? 그러면 결국은 백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자리는 빈 빵 때림의 자리죠. 여기는 허구요. 무조건 네. 둬야 되는데 여기 두면 흑도 일단 여기를 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안 둘 수가 없어요. 네. 여기 무조건 둬야 되고 이때 그냥 여길 둬서 잡으러 가도 여기서 둘 집이 나나요? 아니면 뭐 이쪽을 둬도 집이 나나요? 도저히 안 돼 보이는데요. 파워가 되긴 합니다. 어디를 둬도 예 어디를 둬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길 둬도 이걸 받아주는지가 의문이에요. 이쪽을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 뭐 잘 안 되죠. 뒤쪽에서 전단을 구해봅니다. 이어서 받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둔 것은 뭐 다음에 이런데 젇혀있는 걸 완전히 선수해야겠다는 건데 네. 이게 완전한 선수인지 의문이에요. 네. 선수가 뭐 이렇게 넘어서 다시 이쪽을 두면 충이 걸려 있어서 뭐 흙이 근데 받아줄 수도 있어요. 젖혀 이을 때 받아줘도 여기서 이제 여기가 두 집이 안 나는 형태라 한 집이 안 나는 형태라 한 집이 네. 두 집이 아니고요. 그쪽은 일단 선수로 차단을 해 놓겠다는 심산이고요. 여기는 뭐 흙이 넘어도 당장 뭐 다른 순 없죠. 이게 둬도 이쪽으로 단수 치면 그만입니다. 늘 때 단수 치면 흙이 여기서 응수를 해야 된다면 일단 하나 때려볼 수도 있고요. 네. 넘어뒀습니다. 예, 때리지도 않네요. 예, 이제 이때 여기서 흙이 백을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늘면 돼요. 여기 당장 뭐 여기서 이곳을 두는 게 절대 선수면 이걸 하면 되는데 백도 뭐 일단 여기가 수간 나건 말건 여기 젖혀 있고 어떻게 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이 대마를 확실히만 잡을 수 있으면 그냥 늘어버리면 간단한데. 네. 그리고 여기 단수 치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죠. 과연 이렇게까지 할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둬서 이 삶을 강요할지 이게 살긴 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일단 이렇게 두면 산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를 두고 이 한 점이 살아가고 여기를 두면 계속해서 이렇게 째고 나오는 뭐 굳이 지금 흙의 문제점을 꼽자면 문제점일지도 모르겠는데 길이 너무 여러 군데라는 거. 저는 길이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네. 이게 뭐 한 길만 정확하게 보이면 오히려 그 정확한 한 길을 따라가는데 맞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면 오히려 그럴 때 실수가 나옵니다. 네. 조심해야 되죠. 간혹가다 그 안 되는 한계를 또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바둑에서요. 그렇죠. 너무 좋아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최종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 이곳을 두고 여기를 백이 어딘가를 아까 젖혀 있고 살면 그러면 흙이
여기를 붙일 수도 있네요. 그쪽이요. 호구를 치면 어떻게 두나요? 아, 제가 착각했어요. 이걸 둬서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안 되는 건 아니에요. 패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게 살았다고 가정하면 패감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그냥 이어서 잡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밀고 그러면 백이 살 수순을 때. 이렇게 뒀다고 할까요? 이렇게 두면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둘때 아예 찝어버리고 이렇게 두고 패를 하고 그리고 여기 두번 두면 이건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예, 뭐 어딘가를 둬서 뭐 그렇다고 이 패를 또 하게 되면 뭐이 패를 치면 백도 어차피 끝나니까 뭐 여기 잡으러 가는 패감은 어찌됐건 무지하게 많이 날것 같거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예 귀를 지켜서 이것도 잡으러 가는 순가요? 이것도 잡으러 가는 수죠. 예, 이건 그냥 잡으러 가는 수인데, 그래프가 요동을 뭐, 쳤죠? 예, 너무 느슨한 수를 뒀다는 뜻일까요? 이제는 이 돌이 만약에 그냥 살게 되면 바둑이 만만치 않아지죠. 흙이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도 끝내기까지 좀 당했기 때문에. 더 물어봐서 결정짓는 건 어땠을까 싶은데 최정 선수는 지금 이걸로 여기는 이제 집이 안 나는 거 여기 두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두겠다는 거고 여기는 두 집이 안 나지 않느냐 이 여기 두 집이 나려면 최소한 흙이 이 돌은 연결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곳을 둬야 되죠. 예. 공도를 넓히면서 흙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인공지능은 좀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네요. 백이 당연한 자리를 둔것 같은데 뭐 그래프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걸로 봐선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형태를 완벽하게 좀 정돈하고 싶은데요. 해놓고 뭐 어딘가 둬서 잡으러 갈 수만 있으면 여기 백이 밀면 흙도 모양이 무너져서 일단 여기를 두고 싶은데 이렇게 해놓고 근데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어서 약간은 좀, 아, 이거는 좀 약간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최정 선수는 정말 맛 좋게 둔 수긴 한데요. 일단 그곳은 두고 싶죠. 선수 근데 백도 자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이 돌이 다 잡히는 한이 있어도, 여기를 연결시켜주면 어차피 이 바둑은 지기 때문에 백이 여기는 둬야 되고요. 백이 여기서, 흙이 여기서. 가만히 미나요? 공도가? 예, 모양상은 두 집이 잘안 나는 것 같긴 하죠.
막아도 붙이고 후붙여도 입구자. 예. 여기는 단수면 이쪽으로 두니까. 오히려 여기 둔수로 네. 어쩌면 여기를 화점을 붙여서요. 네. 일로 못 젖히거든요. 끊고 뭐 돌리기만 하더라도 네. 두 점이 뒤가 떨어지죠. 그러면 아까 요 돌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두면 받아야 된다면? 이렇게 두면 그때 늘면 여기가 급소일 수도 있어요. 여기를 백이 미는 순간 여기까지 백돌이 선수기 때문에 네. 궁도가 나오고 여기서 만약 이렇게 둘 때 여기를 이어야 된다면 뭐 똑같이 두더라도 대이득이죠. 여기를 반대로 밀린 것과는요. 그렇죠. 어쩌면 이 수가 여기를 붙여서 뒀으면 네.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여기 두고, 지금은 이제 여기 둘 시간이 없죠. 이제는 여기를 두면 시간이 안 나옵니다, 이제는. 네. 뭐 여차하면 이쪽 두 점을 잡히는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백이 두면 여기를 밀어서 이것도 도저히 이제 두 집이, 최소한,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패만 나더라도 되거든요. 뭐 피해가 없는 패를 한다면, 뭐 꽃놀이 패죠. 뭐 하변을 뭐 두 번 둔다면 수가 무조건 날 테니까. 어? 아, 그곳을요? 안 받았죠? 예, 근데 그거는 이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수가 있고요. 네. 붙여도 패가 되고요. 아니, 여기는 좀 정확하게 좀 수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예, 완전하지 않죠. 이거는 네. 수가 확실치 않아서 일단 흙이 여기를 둬야 되겠네요. 이렇게 두고 네. 뭐 이렇게 계속 째고 나오면 백이 이 성까지 다 집이 나더라도 또 여기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백이 너무 괴로워 보이는데요. 네. 혹시 여기서 더 좋은 수가 있나요? 이렇게 두는 이건 아니겠죠? 예. 받았습니다. 왕천식무단도 중앙을 받았다가는 대마가 위험하다고 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중앙은 흙에 돌파를 했습니다.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네. 뭐 삐질삐질 나옵니다. 나오면 괴로워요. 이제 또 여기 나와 끊는 수단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백이 이렇게 지키면 여기를 이렇게 나와 끊으면 일단 여기는 무조건 둬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이렇게 찝으면 백이 잡혔죠. 수상전이 예, 안 되네요. 뭐, 예, 그냥 잡혔습니다. 네. 백이 그래도 이렇게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어떻게 하죠? 또 지켜야겠는데요? 여기를 또 지킬 수도? 아 이건 없죠. 이렇게는 안 되고 이 약점을 그렇다고 이렇게 보강할 수도 없고요. 완전 돌파를 당하니까. 네. 이거는 안 되고요. 나와 끊겨서. 하, 괴롭습니다. 우승컵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변화를 구하는데요. 그런데요. 이거는 이거를 두면 뭐 대학수긴 하지만 두 점은 잡혔고 여기 나와서 끊으면
여기 잡혔는데요. 잡혔죠. 여기가 끝내기가 되더라도 뭐 이게 죽어 있는 돌이 잡으면서 살면 이건 뭐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네. 어떡하죠? 아니면 이거 어차피 연결하는 수단이 안 되니까 이거 교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둬도 이건요. 뭐 나와 끊는 순간 뭐 아예 변화의 여지가 없는데요. 자, 아, 그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젖혀서 약간은 악수지만 네. 크게 백이 일로 둘 순 없고 여길 두면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여기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길 잡아야 되는데 그때 나와서 이렇게 끊으면 수상전이 잡혔는데요. 그럼 막고 이렇게 되는데 뭐 백의 유일한 장점은 요거 하나 단수 칠 수 있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봤자 안 되죠. 이거 네. 뭐 다 도로 잡혔습니다. 예, 거의 바둑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벌써 왕천식 선수의 그 착점이 여기 뒀다 저기 뒀다 하거든요. 네. 이건 그냥 뒤로 치겠죠. 예. 그 찔렀다가는 백이 받지 않고 젖히면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예, 지금 우변을 끊고 두 점을 때리고 잡은 것 같고요. 네, 이제 백도 옥세를 각오를 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뒀는데 네. 여기서 흙이 나와 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아, 찝어서요. 예. 이 모양도 상당히 깔끔하죠. 여길 두면 이렇게 젖혀서 네.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 막는 것도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뭐 이렇게 두고 그냥 딴 데 둬도 되고. 아, 이건 뭐 끝났습니다. 아, 찝어서 잡았습니다. 잡혀있던 돌이 돌을 잡고 살아오는 형국인데요. 여기 약간 조심할 게 있어요. 이런 데를 둬서 여기와 뭐 이쪽을 하는 걸 맛보기로 한다. 뭐 이런 거는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이거 두면 여기 아, 여기 두면은 여기 둬서 안 되네요. 간단하게 안 되네요. 이렇게 먹여쳐서 아.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약점이 없고요. 예, 100%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네. 있는데 밀면 이제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다 깨졌어요. 뭐 아까 백이 이곳에 선수를 뽑고 여기 벌린 장면 여기 벌린 장면에서 네. 지금 이 변화를 보십시오. 뭐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됩니다. 예, 지금 예, 대마 사활 때문에 예, 저기를 붙였는데 지금 이런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백이 하변 집을 조금이라도 키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곳은 선수 자리고요. 이었습니다. 흙은 뭐 여기 적당히 들어오다가 이런데 그냥 이 선에 늘어놓고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부분적으로는 이 자리도 크고요. 여기도 크고 여기는 좀 선을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는 있죠. 흙이 흙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안전하게 두죠. 근데 이렇게 둔 수가 다음에 뭐 깔끔하게 이곳을 찝어서 넉점을 잡는 수도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이렇게 두고 뭐 다음에 이곳을 두는 건가 맛보기로. 예. 유리할 때는 깔끔한 수. 좋죠. 이 정도 이 정도라면 뭐 중국 그 여자 랭킹 1위가 이 정도라면 당분간은 뭐 최정 선수를 상대할 사람이 있을지 네. 좀 의문이 드네요. 예, 지금은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하변이 그 초반에 있었던 그 모양 이상으로 집이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 괴로운데요. 상변은 상변대로 잡혔고 우중앙의 흑집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되게 가장 아쉬웠던 수는 뭐가 될까요? 일단은 여기 전개한 수로 여기 날일자로 키웠어야 되는 것 같고 네. 여기를 끊어서 이거 움직이는 것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둔 거라면 이 교환도 좀 아쉬울 수도 있고요. 네. 그냥 여기를 막았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뭔가 여기 끊는 게 이거랑 교환돼서 득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막는 게 어땠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자, 중앙에 넉점마저 흑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예. 그 넉점이 집으로도 네. 크고 이제는 정말 그 어느 한 곳 하나 흑이 조금이라도 뭔가 염려되는 곳이 아예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별로 백이 해볼 데가 없네요. 그런데 그 이번 결승전 어제와 오늘의 그 대국 내용을 보면 물론 어제 대국이 왕천식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 아주 유리한 바둑을 그렇게 뭐 역전패를 당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내용이라면은 글쎄요 많이 아쉬운 내용상으로 네. 물론 결승에서 졌기 때문에 당연히 아쉽겠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아쉬운 부분도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갔고요. 예, 지금 왕천식 선수가 많이 이제 아쉬워서 뭐 던질 곳을 뭐 쉽게 찾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집 차이는 뭐 느낌으로 한 30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까지 벌어졌나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중앙 넉점마저 떨어져서.
딱 집으로 한 30집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대차입니다. 예, 이제 뭐 결국은 돌을 예, 언제 거두느냐가 문제인데. 네, 마음 정리를 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예, 지금 뭐 역전을 시키려고 계속 두는 게 아니고. 초반 출발은 흑 입장에선 조금 어려운 그런 형태였는데요. 잘 풀어 나갔습니다. 백이 제가 생각하기엔 네. 처음에 굳이 약간이라도 이상한 수를 찾자면 네. 여기 한 칸 뛴 수가 그냥 이 바둑을 좀 어렵게 만든 아.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냥 갈라쳐서 평범하게 뒀으면 이 대마가 뭐 사활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착실하게 집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백이 좀 두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이후에도 근데 그 이후에는 일단은 좀 어려워졌어요. 내용 자체가. 그 뒤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자면 여기 한 칸 뛴 수가 부분적으로는 좋은 자리입니다만 네. 이수로 그냥 이 갈라치는 것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백의 입장에선. 그 왕천신호단의 중앙 끊어간 수는 어땠을까요? 입구자로. 아 이렇게 붙여서요? 네. 그 수도 그렇죠. 그 수도 여기 호구치고 그냥 아까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이렇게 두텁게 막아놨으면 일단은 백이 좀 편한 바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자 돌을 걷었고요. 종국이 되었습니다. 네, 두 기사 초반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죠. 예. 네, 흑의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최정구단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요. 제2회 5,000원배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최정구단 정말 노련한 반면 운영으로 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예, 오늘 바둑의 내용을 총평을 해드리면 네. 초반에는 약간은 좀 밋밋한 포석이었어요. 최정 선수 입장에서. 네. 중국식이 이제 더미 7집 반이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두면은 좀 중반 이후에 흙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덤을 네. 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중반에 들어서면서 왕천신 선수가 약간 좀 무리스러운 중앙에 입구자로 붙여서 끊어간 것도 그 수의 유불리를 떠나서 네.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렇게까지 할 만한 바둑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두면 백이 좀 편한 포석이었는데 너무 이제 싸움을 걸어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가 최정구단인데요. 아, 좀 예. 서둘렀던 것 같기도 예, 하고요. 그러면서 한번 돌이 한번 붙으면 중앙에서도 그렇고 우하기 쪽에서도 한번 붙으니까 그냥 바둑이 순식간에 좀 끝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승컵을 거머쥐면서요. 이제 최정구단 그 명실상부한 여자 바둑 1인자로 자리를 더 굳혀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 얼마 전에 국룡산 병성배를 3연패를 잃었고요. 네. 또 중간에 그 국내 기전인 국수전에서 또 오유진 선수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또 3연패를 네. 잃었고요. 또 오늘 5,000원배를 차지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 연속 결승 진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엔 준우승을 했지만 올해 결국은 우승을 거뒀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 신나게 한번 놀고 오겠다던 최정구단 우승을 거뒀는데요. 그 5,000원 구단이 추구하던 그 자유롭고 조화로운 바둑을 여실 없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최정구단의 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중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